아벤져슬 오늘 개막전 최종전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버니 이재서 선수 가장 먼저 16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 남은 티켓의 주인공이 마지막 경기 통해서 결정되게 되죠. 제스트와 킨이에요. 네. 평소 같으면 주소 선수 여기에 있을 선수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정말 어렵게 이 마지막 무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겨봤던 상대가 다시 자신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꺾고 주소 선수에는 16강에 올라가서 네. 그 이후에 자신의 플레이스타일을 좀 바꾸는 걸 생각해야지 지금 뭐 어떻게 다르게 먼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상대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대결은 승리 따냈습니다만 그 승리를 따내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죠.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겁니다. 시즌 1 때마다 항상 우승을 해왔고 또 16강 진출률이 100%라는 것들이 또 부담감으로 다가올 텐데 주성욱 선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 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전성기적 기량을 채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네, 황지석 선수도 갚아줘야죠. 왜냐면 이전 경기에서 분위기 첫 출발 매우 좋았거든요. 그렇죠. 에코 바니 연구소 만발의 정원이에요. 뭐 아예 그냥 뭐 영대인 샤다운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주성욱 선수 다시 만났을 때 뭐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 무섭지 않고 황지석 선수 입장에선 에라 모르겠다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긴 한데 운영으로 한번 이겨봤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 뭐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심의전까지 이제 살짝 섞어서 보여주면 더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의 올인 혹은 타이밍 공격 이런 것들만 황교수 선수가 조심해주면 됩니다. 운영 싸움에서는 주성욱 선수를 거의 찍어 누르다시피 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빌드를 쓴 건 주성욱이잖아요. 바니 연구소에서 전진이연전을 하고 공업병기 올인을 한 건 주성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매치가 됐을 때 빌드가 많은 건 황규석입니다. 그런 빌드들을 활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16강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네, 주성욱 선수, 황규석 선수의 매치 오늘 이 최종전 대결의 승자만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성욱과 황규석 선수의 리벤지 매치 복수에 성공할지 아니면 주성욱 선수 다시 한번 찍어 누르고 16강에 주성욱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올리게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일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1세트 대결 에코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입니다. 운영 싸움에서 패배했던 거 갚아줘야죠. 승부수 띄우고 상대의 그 혼을 흔들고 승리 따냈던 주성욱 선수 그 운영 싸움에서도 이기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켄 황규석 선수입니다. 팀 리펜 킨 코드에서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운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올인 공격까지 막아내는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선수 유망주였거든요. 2011년도부터 11년도부터 유망주 스토리를 들었는데 2017년에도 유망주 스토리를 들으면 유망주가 아니게 되잖아요. 네. 황규석은 증명을 해야 되고 주성욱에게 첫 세트에서는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테마 자체는 모든 게 리셋이에요. 그렇죠.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황규석 선수가 지금까지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이번 시즌의 스타로 이름매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성욱을 잡아야죠. 네. 올해도 결국 유망주에서 끝나면 그냥 망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본선에 올라왔을 때 뭔가를 보여줘야 되네요. 그렇죠. 뭐 물론 한번 망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개 성공한 선수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아래쪽을 찍은 다음에 그 바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다는 건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황규석 선수가 보여줘야 되고 주성욱 선수는 본인이 원래 잘하던 모습들을 놓치고 네.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이 도전을 했던 황규석 선수 아닙니까? 이 실패를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내공이 갖춰졌고 이번 시즌에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제 또 해외 대회 등을 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춘 선수인데요. 뭐 이번 세트는 황규석 선수가 오히려 이제 먼저 좀 이제 변화를 줬죠. 대적 전에 이제 자주 쓸 수 있는 이병현 빌드를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제 꺼내들게 되는데 이 빌드는 이제 저도 프로토스에게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대회 때 나왔을 때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빌드이기도 합니다. 자주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먹힐 수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배제하고 있을 때 소수의 병력들이 나왔을 때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빌드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주성욱 선수는 오늘 에코만 세 번째 경기거든요. 근데 로공 직공 항원회가 아니라 꼭 상관문을 지은 다음 로공공항 지원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이득을 못 거두고 완패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보여줬는지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 안 되면 포기하겠다! 네. 그냥 황혼에 올려버리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추가 건물
자, 입구 쪽에 지금 사신 하나가 지금 와 있는 모습인데 모선에까지 지금 사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상대에게 한번 썼었던 0688 사도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번 그 썼던 걸 또 쓰게 되면 상대에도 좀 대응하기 쉬워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그렇게 쓰지 않았던 암흑기사까지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암흑기사까지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앞마당 저 쪽에 수성탑을 안 지은 건 변수입니다. 꼭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두면 앞마당 지역 쪽에 자극제와 함께 올라오는 테란 병력의 게임이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역시 올라가네요. 네. 황금회를 지었는데 혹시 같은 패턴을 또 쓰게 되면 상대가 똑같이 방심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쓸 수 있다와 아예 쓸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의 반응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시도는 좋죠. 네. 그리고 이제 투료선을 빠르게 쓴다고 했을 때 보통 공항연구소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공인업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센터 병력을 좀 더 집중하고 의료선 컨트롤 그러면서 해방선과 지뢰드랍을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탑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보통 최적화를 해야 돼서 지게로봇을 엄청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암흑기사 두기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는 봐야겠죠. 이거 난전으로 바뀌면 암흑기사 쪽이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데미지를 줍니다. 미사일 포탑이 있다고 하면요 난전 가도 테란이 빌릴 게 없지만 스캐너 탐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네. 이제 암흑 선수가 완성되고 테란의 해방선과 그 전투 다 이렇게 타이밍이네요. 아 근데 안 보였죠?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와. 스캔까지 써서 에너지도 없어요. 네. 네. 저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공허위무선을 올렸지만 포탑을 예상하고 짓는 것과 그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은 것과는 또 반응이 다릅니다. 이것도 해병 빼야 됩니다. 방패 안 들어서 암흑기사가 썰면 썰리거든요. 아~ 한 방에 썰리니까 그냥, 빼야지. 늦어요.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와, 좀 생기 들어갔고 하나씩 썰어서 와 이번에 좀 데미지 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흩어지면 스케일 탐색 한 번만으로 적이 안 되죠. 네 위에서 지금 문개로 들어갑니다. 입구 쪽에 있는 건물도 저기 저 한두 폴 아니에요. 그다음 의료선도 없는데 돈이거든요. 여기서 자격제까지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암흑기사 내리고 앞마당 지역 쪽에 들어간 암흑기사가 상대방의 그 에너지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스캔 한 번 더 쓰면 아 에너지 떨어졌겠구나 다시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 황영 선수가 안다면 바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다. 와 그래도 어찌어찌 본진 난이 만큼 이제 저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테란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등장한 해방사 덕분에 분광기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해서 암흑기사가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한건 천만다행입니다. 네, 전멸 개발 진행 중이에요. 건설 로봇을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대신 해병을 잡아줬기 때문에 투교선 타이밍이 없어졌거든요. 그 상태로 수성욱이 너무나도 잘한 거 분광기가 살았고 암흑기사 한 기만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 시야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트리플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추가 감원 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멸 개발 불멸자 생산 들어가고 있는 주성 선수고요. 네, 그래도 테란에게 믿을 게 있습니다. 해방선 자리 딱 잡아놓고 해병이 밑에 버티고 있으면 프로세스는 아무리 병계 좀 있다고 해도 쉽게 거둬낼 수 없거든요. 전멸도 아직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 공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암흑기사가 방금 보고권 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테란 병력이 없었다. 이건 돌린 거 확실하거든요. 막으러 와야죠. 가충전까지 써주고 내려서 이번에 견제 아웃시도 손에 있지 않나요? 병력입니다. 이거 해방선이 가장 까다로운데 흥기밖에 없잖아요. 전멸되면 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석이 천천히 나갑니다. 다나가 해방선 때리고 있습니다. 네기가 해방선 때리고 불멸자 하나 나왔고 자극제 업그레이드 이제 끝났습니다. 전멸 개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면 잘 막았죠. 주성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쿨을 평소 좀 아끼는 그런 게 경향 때문에 보고 맞춰나가서 병력 찍으려고 하면 늦은 경우가 좀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병력 잘 찍어줬습니다. 네. 불리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배를 불렀을 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그만큼 찌를 곳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황규석 선수가 첫 공이 완벽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막혔다는 건 역공을 다시 한번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주전자 생산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암흑기사만으로도 의료사 한 개 정도면 수비가 되니까 과충전과 함께 돌로 버티고 유효금을 딱 하나밖에도 이득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가충전 한번 걸어주면서 이제 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위쪽으로 내립니다. 공허위무선밖에도 이득이에요. 네. 그리고 불멸차 태우는 컨트롤까지 나와주면 완벽한데 네. 앞에 맞아도 버티죠. 맞으면서 여기서 본진 쪽을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 같고 네, 추가 병력 소환. 네, 근데 이거 막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럼 정면 쪽 컨트롤 이득 챙길 수 있죠. 의료선도 있습니다만 의료선 터뜨리고 위에 관측선이 떨어져 다음에 비나이 그리고 지금 이 추적자는 잡힐 일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빼면 뒷전멸하면서 빼면 되는데 앞전멸로 끝낼 수 있겠는데요. 지뢰 자료를 위해 우리의 관측도 하나 앞전멸 들어갔잖아요. 불멸자 뿌리게 불멸자가 뒤에서 지워 뒤에 추적자 다시 한번 나오고 지혜제
주성욱 타미너시 성공 1선 뛰어오겠습니다. 따냅니다. 야, 이번에 주성 선수가 이미 한번 맞붙어 봤던 상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 심리 상태와 우리의 빌드 예측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보이지 않은 체제로 상대를 한번 속였던 것도 어느 정도 주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그 암흑 성수 빌드를 꺼내는 주성 선수 1세트 경기 그 황규석 선수를 잡아내면서 앞서나갑니다. 마치 이제 최근에 이런 플레이들을 안 한 이유는 다른 플레이를 흡수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본인이 가장 잘하던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이전에 그 코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황규석 선수 그거 느꼈으면 본인도 약간의 그 까다로운 플레이들을 가미해줘야겠죠. 네, 그렇죠. 네, 이 뻔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우승자 출신의 주성욱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주성 선수가 평소에 레더를 했을 때도 좀 상대했던 선수들이 이런 말을 또 할 정도였습니다. 주성욱 선수인데 이런 플레이를 하네? 그렇게 약간 좀 궁금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묘한 플레이들을 했었던 주성 선수가 사실 이유가 보였던 거죠. 원래 나의 색채와 나의 빌드는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해보고 몇 개 건질 수 있는 건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주성 선수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오늘의 다양한 체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선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2세트 대결 바니 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 Zest. 여러 가지 패턴으로 흔들기 들어갔습니다. 자, 1차전 승리 따낸 주성욱 선수 16강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대란 진영 황규석. Team Li Fang Keen.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다 헤쳐 나가야지만 코드에서 리거로 이름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황규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고 가장 큰 위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고 주성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선수는 성향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데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선수와 단점을 보완하는 선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성욱 선수는 이제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점의 색채가 거의 없어졌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첫 세트에서 그 장점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줬습니다. 네. 그 여기서 변함없이 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요. 분열기 됐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거신 위주로 플레이를 했죠. 그러니까 요즘 프로듀서 테란 상대로 했을 때 그냥 뻔한 패턴 있긴 있으니까 정석이 할 수 있는 체제는 사실 무난하게 이제 지뢰드랍 맞고 그런 다음에 트리플 가져가면서 거신 일정량 뽑아놓고 2개에서 4개 성향에 따라서 뽑고 그 다음에 분열기로 넘어가고 분열기로 버티면서 인구수 180 나가면 고의사 준비하고 이거까지는 정해진 수준인데 이제 이걸 안 보여주니까 뭐 팬분들 입장으로서 좀 아쉬워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건 이런 빠른 정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성 선수가 테란 상대로 꼭 보여주는 게 일단 이기면요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화났지?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지니까 진짜 화났지? 야 너 전진병이 하고 싶잖아? 야 전진 사이클 하고 싶지? 이걸 되묻는 것처럼 계속 다 빠른 정찰 가서 전진병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황규석 선수가 그래도 1차전 대결 첫 번째 만남에 승리 따냈던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확실히 이 맵에 대한 연구는 주성욱 선수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맵을 빼는 이유는 뒷마당에 들어보는 게 무섭고 매섭기 때문인데 이 맵을 안 뺀 이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이 수정탑을 계속해서 좋은 위치들에 지어주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주성욱 선수도 초반에 좀 위기가 좀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잠겼는데 마지막 경기 최종전 1차전은 자신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황규석 선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의선 타이밍 때 프로토스의 외곽 쪽에 있는 병력 한번 다 끊어주자. 붉은 물들 외곽 쪽에 지는 성향을 이전 경기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선 타이밍 한번 공격을 가고 싶을 텐데 이걸 프로토스가 이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과충전과 소수의 병력으로 버티고 궁광기 딱 돌린 다음에 트리플 먹는 것처럼 한 다음에 차원 가면 늘려서 일꾼 45개 이하에서 유지한 다음에 오히려 역습으로 빈집 시기로 끝내는 거 이런 거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주성욱 선수의 그 분위기를 황규석 선수 끊어내야 되고 이번에도 지뢰 우주공항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암흑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황혼회를 되게 구석지에 숨겨 짓고 있거든요. 네. 그 위치 네, 확실히 약간... 길게 가면 안 좋은 위치긴 해요. 네, 이게 사실 불곰이라서 툭툭 때리면 깨지는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치에 짓는다라는 거 분광기 찍는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암흑 성소를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그 느낌이 원보 느낌 한번 더 갑니다 이번에. 확실히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시간 끌면 끌수록 안 좋은 위치에 건물들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올인을 유도해서 막고 이기던 아니면 자신 올인을 하던 둘째 하나인데 아! 찍었어요! 와 이번
저번에 봤어요. 자, 이러면 취소를 할까 말까 합니다. 이거 저구장과 네, 달라요. 취소? 네, 저구장은 그냥 완성시켜도 문제 없는데 테란전이 들켰을 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이러면 그냥 트리플을 바로 대놓고 연결체를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지금 전멸 개발 들어가죠. 자, 잡았습니다. 사신을 제거.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서 프로토스 역용하는 방법은 분광기 하나에서 소환하지 않고 그냥 정찰하는 거예요. 미사일부터 몇 발 나. 네, 그렇죠. 마치 가서 포탑 구리상 치면 사실 들켰어도 프로토스 이득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태워 들어가는데 이번에 의료선이 안 내리더라도 왼쪽 가서 암흑 성소 완성됐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네, 봐야 돼. 이거 진짜 봐야 돼. 예, 추도된 거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포탑 안 지어도 되죠. 진짜 저걸 안 봤으면 안 보이는 암흑 기사랑 싸웠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스캔을 풀어도 없는 암흑 기사에 이득 챙기는데요. 걸리는데 오, 믿어 말죠. 충격 볼 수 있는 수정탑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오른쪽에 튀었다가 이러면 황계성서에서 이득 많이 챙겼거든요. 이거 굳이 트리플 안 가고 변경 더 지어가지고요. 네. 지어짜서 프로토스 트리플 타이밍 돌려서 그냥 가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야, 이번에 들어가서 그냥 이 맵은 주도권을 잡아야 프로토스가 할 만한 맵인데 주도권을 뺏긴 상태로 트리플을 가져갔기 때문에 황계성 선수가 변경을 지어 짜내도 되죠. 네. 한 번에 그 견제를 통해가지고 일꾼 6개를 잡아냈습니다. 그것도 지금 4분 때. 네. 무난하게 한다면 그냥 테란도 하나 500명 지어놓고 테이프를 먹고 뭐 해방서 조금 이런 뭐 안전한 그 체제를 가도 되는 건데 지금 진짜 이거 테란이 그래 전차 찍어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불리하지만 변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암흑성소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전멸 추적자로 다시 한번 견제해주고 상대방이 포탑 진짜 안 해요. 암흑성소 취소한 거 봤으니까 이때 다시 한번 암흑기사를 가게 되면 네. 투베이스로 지어 짜내서 내려오는 테란 상대에 맞춤형식으로 다시 한번 역전 들어갈 수 있어요. 카운터를 한번 노리면서 네. 전멸기만 끝났고 지금 불멸자 생산 들어가는데요. 오늘 예. 오늘따라 이제 황계 선수님이 좀 약간 의외의 대박을 노리는 플레이를 자꾸 시도하죠. 저 지뢰도 빈틀 모르겠다. 거의 다 이제 해방선에 돌아가는데 관측선이 발견했습니다. 대기. 저 추적지 하나가 수문정 역할 제대로 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때리면 네, 함부로 자리 못 잡죠. 6시를 봐야 됩니다. 의료선 오는 거. 저거 지뢰 안 터지게 조심만 하면 돼요. 지뢰 두 개. 오늘 좀 당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센터 쪽을 만나서 6시 본진에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추적자는 불멸자가 좀 있는데 안보인사 크로스로 해방선이 네. 6시로 가고 지뢰는 본진 쪽에 이러면서 센터 쪽에 내려오는 병력은 트리플을 깨는 네, 좋고 한 개씩 주고 둘이 내준 상황에서 네, 의료선 하나 드렸고요. 풀이 빠진 상태라서 이거 프로세스 오히려 중면 병력 잡아먹으러 갈 수 있는 오히려 이게 변수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건 앞쪽만 네, 전차 받고 이번에는 전차를 좀 밟죠. 그래 생애 병이에요. 이거 쫓아가서 다 죽일 수 있어요. 네네네. 의료선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도 안 되는 병들 깔페롤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들켰던 거 아무 의미 없겠죠. 그렇죠. 네.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테란이 위험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전에 드랍으로 이득 보고 그리고 암흑기사 의도를 끊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건 테란이 그냥 쥐어짜서 정면으로 더 그냥 꽝 하고 가는 게 좋았었는데 네. 어설프게 견제가 다 견제 다 막히면서 유불리 그냥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공성전자까지 내줬고 병력도 잃었습니다. 사실 그 자극제 타이밍까지만 기다리고 내려갔어도 더 셌을 건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게 황교수 선수한테는 네. 불리해진 거고요. 분간기 사내는 게 또 변수입니다. 이게 전멸 개발이 끝나 있거든요. 와 그리고 주소옥 선수 그 특유의 네. 수비력이 일단 이번 세트 살아났습니다. 거기는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황규석 선수의 그 찌르기 패턴을 이제는 꿰고 있어요. 이전에 테란 상대로 막 지뢰 막 다 터지고 늦게 봐가지고 일꾼 다 죽어나가고 막 그 관문 동력 마비되고 있고 이런 장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소옥 선수가 원래 사카스에서 돌진광경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최근 테마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가스 전부 채취하면서 조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지원 스택 좀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추가로 재련소 네. 추가 관문 타이밍. 뭐 주요 관문이 외곽 쪽에 있다라는 건 뭐 처음부터 불안하긴 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힘에서 밀리지 않게 잘 뭐 트리플까지 잘 넘겨주고 있다면 크게 나쁠 건 없어요. 마중 나가서 싸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분광기가 계속해서 시야 쪽을 밝혀주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오는 의료선 대박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분광기 올라가다니 바이크에 걸렸어요. 네, 황교선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이제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제 테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땐 프로토스를 이기기 위해선 초반에 좀 안 좋더라도 후반까지 가서 그냥 거신만 있는 타이밍에 바이킹 쥐어짜가지고 거신 빨리 끊고 고격모드하면 지상행 싸움 이긴다. 혹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대놓고 해방선 모아주면서 한 해방선 10개 정도 됐을 때 사업 딱 되면 그럼 이제 프로토스 조합이 돼도 테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최소한 둘 중에 하나의 타이밍을 노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황계성 선수가 노리는 건 후자입니다. 조금 더 길게 봐서 사업 해방선 준비하고 있죠. 네. 사실 주성호 선수가 그 팔카스 지역 쪽에 연결체를 지었으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연결체를 난지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황규석이 사업 해방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황규석의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사실 황규석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견제하면서 병력 계속 우르선 쫓아다니게 하고 해방선 사업됐을 때 뒷마당 지역 쪽에 해방 사업 대리방선 쓰면서 폭탄 드랍 준비할 거거든요. 지금 주성욱이 그걸 모릅니다. 네. 몰라서 우주관문 못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프로토스가 눈치를 챈다면 해줬을 때 제일 좋은 건 연결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킵니다. 테란도 작정해서 병력 뺄 생각 없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8칸 승리한 다음에 체제를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지금 없는 체제 하나 더. 우주관문이죠 그게. 그렇죠. 생각이 서로 겹쳤, 지금 약간 잘못됐어요. 주성욱 선수는 한 발만 보고 있는데 황규석은 두 발 보고 있다 보니까 한 발 더 앞서게 된 황규석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주성욱 선수 이럴 거면 어신 나왔을 때 역공 가야 됩니다. 팔가스 타이밍 너무 느린데 체제 변환도 안 되고 있고 우주관문이 아니라 기사단기력 보안소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대방의 의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승거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면 프로토스가 이기는 방법을 좀 찾아봤을 때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늦게 알아도 이미 빈 중간에서 프로토스가 싸움을 걸 수만 있다면 해방선의 자리를 못 잡았을 때 덮치고 어설프게 자리 잡았을 때 옆으로 살짝 병력 돌려서 계속해서 해방선의 위치 바깥쪽에서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옆구리치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는데 주성 선수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아직 오늘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은 없어요. 네. 그 약간 그 본인이 지금 굉장히 불리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팔가스 타이밍을 사실 인구수 150대 지었어도 되는데 180까지 지어 짜낸 상태로 공방이로 끝나고 팔가스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성 선수 입장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러면 해방선이 견제 들어가는 순간 주성 공격감이 들어가요. 네. 지금 위에서 지금 해방선이 좀 쌓이고 있고요. 이 정도면 사실 로봇공인설 둘이서 아예 그냥 거신 양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해방선 대 거신의 화력 싸움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동시에 멀티 다 마르거든요. 지금 팔가스 지역, 트리플 지역, 뒷마당 마르면 본진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주성욱 선수는 병력 지어짜내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올라가서 게임 끝내야 됩니다. 네. 전멸블록! 그렇죠. 컨트롤을 좀 제거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제거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일단 네. 예? 네, 저 나중에 뭐 끝내면 의미 없지만 여기서 병력을 빼게 되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이거 공방이역도 안 들어온 상태로 지금 눌렀기 때문에 게임 어떻게든 테이프를 되게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앞으로 좀 해방선! 해방선 1.4! 이번 싸움이 나가야 돼서 오늘 해방선이 이번에 뚫어버리네. 많지 않아요. 해방선 일단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병력이 없고 뒤에 거신이 버텨내고 있어요. 그랜치는 로봇을 막으려고 하는데 프로토스 추가 병력 없나요? 지금 추가 병력 찍을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딱 한 번 이번 싸움이 1합으로 1합으로 근데 거신 좀 깨지면 프로토스 망합니다. 그렇죠. 위에서 그 굴곡이 좀 많아요. 아 이거 결국 힘 빠지는 그림인데요. 그렇죠. 들어왔더니 의료선의 그 힘에 지뢰도 뒤에 있는 게 터질 수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정도 지뢰를 네, 좀 제거하고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일단 건설 모습 잡긴 했으나 프로토스도 추가 확장이 되게 빠른 건 아니라서 그렇죠. 조합 다시 갖추기 시간 좀 걸립니다. 자 뒤로 들어가는 점 여기 해방선의 공격을 완벽하게 좀 틀어 막아야지 자원채집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센터 쪽에 집중을 해서 게임을 끝낼 생각이다 보니까 우간이 완성되는데도 공업포격기를 안 찍었어요. 그래서 게임은 더 불리해졌고 그렇죠. 황규석 선수는 지금 갈무리에서 공방상황까지 눌러주잖아요. 해방선 찍은 상태로 다시 한번 내려가주면 예. 주성욱 선수가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원채집에도 좀 문제가 발생했죠. 또 한편으로 프로토스가 테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상황이 꽤 좋았을 때 확장이 느린 것도 있었지만 업그레이드도 늦게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업이라도 잘 돼 어떻게 이렇게 한번 다시 검은 유닛으로 싸우는데 업그레이드 마저도 밀리니까 조합, 업그레이드, 물량 좀 세 가지가 다 밀립니다. 네. 아 이거 보는데 수비 턱 막히겠네. 그렇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지금 테란 입장에서 천천히만 한다면 질 수 있는 그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역전의 그림이 보이진 않고 네. 네, 그렇죠. 해방선이 진짜 오랫동안 활약해줬습니다. 1분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끌고 확장 돌리지 못하게만 해도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네. 아 이렇게 해방선 두 개를 잡긴 했는데 멀티 다 깨진 상태로 해방선을 미쳤어요. 해방선은 어떻게 평면만 있을 때 화력이 엄청나거든요. 지지! 자, 황규석 선수 쉽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치는 성공을 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대1이에요. 네. 이상하게 오늘 그 주성 선수의 경기를 보면 저런 장면이 몇 번씩 나오네요. 그러니까 3자가 봤을 때 확실히 유리한데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봤을 때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질 못하고 그냥 뭔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이득 봤던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득을 챙기는 플레이가 지금 정말 주성우 선수에게 절실해요. 네, 그래서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주성우 선수 쉽지 않아요 오늘. 사실 이제 암흑 선수가 들켰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리한 게 맞는데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근데 그거를 놓친다라는 거 주성우 선수의 폼이 완전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황규석은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16강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방전에 힘을 주는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스코어를 1대1로 만들었고 황규석 선수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실 황규석 선수 오늘 주성우 선수 상대로 어떻게든 중반 이후까지 끌고 갔을 땐 이겼거든요. 유일하게 시작해도 이겼고 불리하게 시작해도 이겼습니다. 이제 뭐 황규석 선수의 머릿속엔 주성우 선수가 할 수 있는 초중반 올인 카드를 최대한 찾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성우 선수는 운영으로 넘어갔을 때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3탄 대결의 시작 결승아. 최종전 마저 3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우 선수. 오늘 주성우 선수에게는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매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세트 놓치게 되면 여기서 탈락이에요. 이에 맞선 빨간색 테란 황규석. 팀 리펜 킴. 승관아의 그 의도 정찰과 그 이후의 해방선 선택이 참 좋았습니다. 1대1 맞추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황규석 선수예요. 그리고 이 맵에서 황규석 선수가 주성욱에게 패배했을 때는 주성욱 선수가 12시 지역 쪽에 우주 관문을 지면서 올인성 플레이를 했잖아요. 황규석은 본인의 빌드를 숨겼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빌드 지금 쓰면 됩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빌드 생각을 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인데 네. 한 번은 성공하면 한 번은 꼭 실패를 해요. 그렇죠. 야, 이게 이상하게 주성욱 선수가 아 중반까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빌드상의 차이가 있을 때 이겨버리거나 혹은 유리하게 끌고 가서 중반 이후로 돌입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뒤에 마무리가 그래서 안 좋고요. 이걸 이제 황규 선수가 읽었다면 초반에 더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황규석 선수도 운영 싸움 들어가면 강한 힘을 발휘하죠. 그렇죠. 운영에 그 강단있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그 온라인의 그 실력 상대방을 까다롭게 만드는 변수를 만드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가 오히려 당황을 하고 있잖아요. 네. 황규석 선수는 침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려운 순간에도 경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 감이 좋아요. 네. 이거 그래서 마지막 세트 양 선수의 머릿속에 계속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란도 어떻게 장기전만 가면 이길 것 같은데 프로토스의 올인들이 의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초반에 너무 또 수비적으로 하다 보면 불리하게 시작했을 때 아무리 뭐 운영 가서 이겼다고 해도 왠지 마지막은 또 질 수도 있고 황규 선수도 머리 복잡하고 주성우 선수도 지금 계속 아 올인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불안한 입장에서 하기 가장 좋은 선택은 제일 안전한 빌드, 정석적인 빌드. 주성욱은 수비형 정글 수적자고 황규석은 사신 더블 한 다음에 지뢰 드랍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서로 빌드는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네. 로공에 거기다 좀 추적자 생산 들어가고 있는 주성우 선수고 사실 뭐 위치만 봤을 때 주성우 선수가 전진 건물로 시작을 해서 과충전 OC와 함께 연자 이후 공업볼트 올인 봐도 좋은 위치이긴 했어요. 수영탑에 과충전 걸면 다른 모에다가 보고 닦일 수 있는 위치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이긴 했으나 이걸 넘겼기 때문에 황규 선수의 지금 심리 상태도 조금 안정적일 겁니다. 제일 신경 쓰였던 그 빌드는 상대가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주성우 선수가 약간 무격다짐식으로 사도 찍으면서 더블하고 그때 같은 경우 러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황규석 선수가 사이클론이 아니라 지뢰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플레이를 안 해서 황규석 네.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지뢰 드랍 바로 떠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또 황규석 선수가 실수 하나 하기도 했어요. 정말 미세한 건데 상대가 올인했을 땐 의미가 있는 실수 하나 있었죠. 앞마당 사는 거 약간 늦게 지었었어요. 원래 그래서 상대의 과충전 옷이 왔을 때 테란들은 앞마당 사는 거 완성시키고 끼워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유불리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진짜 완성 못 시킬 뻔했었거든요. 좀 늦게 지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넘겼죠. 그 위기도. 네. 유료선 병력 태웠고요. 지뢰도 나와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의 예언자는 과감하게 포기. 주성욱은 그렇죠. 이런 거 안 할 거야 네, 하고 이제 바로 해방선. 해병 태워서 떠나는데 주성욱도 잘하고 있는 건 상대방이 이번에 수로선보다는 다시 한번 111을 하겠지 3관문으로 병력을 지었다는 듯이 올리자 서로 간의 판단이 좋게 좋게 잘 맞물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예언자 빌드가 일단 뭐 이득 조금이라도 봤을 때 괜찮은 빌드이긴 해도 완전 카운터 테란 준비해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예상을 한 거죠. 안 할 거다.
위에서 줄에 하나 좀 내려놓고 이번에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번에도 사실 좀 멀리 있는 거 잡으려고 쓴 거라서 좀 아깝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G를 잡았으니까 이번에도 지원소 테크 올리고 있습니다. 이 빌드를 레코에서 애용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그때는 암흑기사로 승리. 그리고 이번 세트 2맵에서 지금 다시 한번 빌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주성욱 선수에게는 필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빌드가 된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이 빌드의 활용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미사일 포탑을 생각보다 빨리 치네요. 요즘 테란 선수들인 공격적인 빌드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포탑 진짜 아껴서 병영 어떻게든 한번 조금이라도 빨리 짓고 병영 더 늘리고 일부 더 찍고 그냥 병영 계속 굴려서 쥐어짜려고 하는데 이 포탑 하나하나가 은근히 좀 운영 갔을 때 좀 손해거든요. 2맵에서 거신 찍으면서 투지런수 돌리고 사카스 상태로 돌진광전사를 조합하는 걸 제가 예선전에서 주성호 선수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김기용 선수한테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단점을 보완해서 왔어야 됩니다. 네. 그때도 사실 양상은 비슷했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영부영 어떻게 막 길어지더니 그 주성 선수의 특유의 약점이 네,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지금도 강전사를 계속 찍는 걸 보니까 돌진 강전사에 힘을 줄 것 같은데 그 단점이라는 게 보완이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를 해야 돼요. 네. 와, 근데 이 빌드가 되게 진짜 독특하긴 하네요. 트리플을 짓고 나서 황혼회랑 재련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자유의 날개 시절 때 썼던 그때죠. 빌드거든요. 예, 자유의 타이밍. 자날 때 이제 거의 트리플 이후에 거신 전멸 추자에서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올인 공격 갔던 약간 그때의 빌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 그때 유행했던 빌드인데 그걸 이제 지금 쓰니까 뭔가 신기하긴 하죠. 예. 근데 황규석은 또 자유의 날개 유망주 테란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킹 찍고 있습니다. 상대방 거신이면 진짜 오랜만에 치즈러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전멸 겸에 들어가고 있고요. 추가 감문 늘렸죠. 거신의 병력 쓰긴 더 좋아요. 그리고 만반의 정원이 원래 치즈러시 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킹의 기계 추댐이 생기면서 옛날 같으면 거신의 수에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바이킹 찍어야 그런 뭔가 이제 바이킹이 낭비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이킹이 부족하지도 않고 뭐 그런 이제 최적화를 딱 맞춰서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아도 됩니다. 거신만 빨리 잡으면 돌격 모드 했을 때 해병 부분이 적당히 맞아주면 추적자 다 녹여버리거든요. 네. 불공까지 해병 섞어주면서 지뢰 추가해주고 있고 자극적 업그레이드 타이밍 이제 끝납니다. 치즈의 타이밍은 바이킹 8기 때거든요. 지금 근데 한국 선수가 아직까지 트리플 의도가 없어요. 네. 계속 찍고 있으면 진짜 치즈 떠날 수 있는데 주성욱이 그거 막으려면 수정탑 전진해서 3개씩 딱딱딱 앞마당 트리플 정축에 지어서 가충전으로 버틸 생각하고 그러면서 삼성은 이제부터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2011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경기를 좀 이어나갔던 이 황교석 네.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에 대한 지금 다양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지뢰를 꾸준하게 찍어줘서 바이킹을 계속 찍지 못했습니다. 우주공항도 하나였고요. 네. 그런 만큼 이건 컨트롤의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도 상당히 껄끄러워요. 지뢰도 있고 해방선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앞에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방어 센터 같은데 거신이 막힌 거신도 막힌 많아요. 위쪽에 또 한 개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방패가 녹았어요. 거신 세 개. 아니 이거 방패 안 들었어요. 방패도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제 가충전 쓰러졌죠. 가충전 쓰러. 바이킹은 좀 사고 가충전 쓰고 있습니다. 쓰러버려야 된대요. 네, 근데 가충전 쓰고 방패가 녹긴 했거든요. 네, 저희도 거신 녹았고 뒤에 지뢰. 자, 그래서 지뢰가 변수가 좀 있습니다. FA키까지 눌렀거든요. FA키 눌러서 어떻게든 막으면 이긴다. 오, 근데 저 관제사 다 죽으면 지뢰 못 보죠. FA 눌러서 세상에 모든 관제사 다 녹았거든요. 무조건 들어와서 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위에 병력도 생각 못하고요. 그렇죠. 가다가 맞아요. 가다가 아 지뢰 지뢰 때문에 안 되나요. 주성욱이 스스로 자신 눈을 때려버렸어요. 예, 자유를 끌어당기다가 지뢰가 좀 터졌거든요. 아니 왜 자기 눈을 찔러버리나요. 아, 항상 승리를 위한 FA키였는데 그렇죠. 자기 눈을 찔러버리면서 아 이번 부경선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지뢰 한두 적이 본인이 망주간이나 유망주라는 거 다시 한번 지켜보고 올라가겠는데요. 기계 추대 들어오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뜨고 싶은데 뜰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뢰 5점원에 여기서 관측선을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 무난하게 길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황규 선수가 마지막 세트만큼 의심을 계속했어요. 상대에서 그걸 노려서 좀 그 배짱 넘치게 부연 그 빌드를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처럼
오히려 과감하게 타이밍을 잡았었는데 사실 이게 불안하긴 했죠. 방패도 안 든 상태에서 네. 아니 뭘 밀고 가나 싶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게 상대를 당황시킬 정도로 정말 거칠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황규섭 선수와 거기는 이재성 선수 그동안 그 베일에도 가려졌던 인물들이 이번 리셋 시즌에 뭔가를 보여내면서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 좀 해체한 선수들이 그 절실함이 폭발하면서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겠습니다. 간직 선으로 조금 더 전진해서 트리플 없는 거 봤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삼성시장 공격 지어 짰을 때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황규석의 절실함이 보다 날카로웠던 거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며 승리 따내면서 16강 이름 올려놓은 황규석 선수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변의 연속입니다. 두 번째 16강 진출자 황규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끝나고 엎드리시더라고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일단 너무 오랜만이라 16강 진출이 아마 제가 진출 확률이 2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리의 기쁨이라 네, 엄청 좋았어요.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경기도 오랜만이었는데 잡은 선수들이 이병열 선수부터 주성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과 오늘 경기를 끝낸 전체적인 평 스스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병열 선수랑 1경기를 했을 때 무난하게 하면은 제가 무조건 지겠구나 생각해서 네. 2세트는 준비했던 빌드고요. 3세트는 좀 심리전을 걸었는데 네. 심리전으로 제가 이겨서 이긴 것 같고 주석 선수는 이재선 선수랑 하는 거 봤더니 네. 좀 후반으로 좀 끌고 가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좀 생각보다 좀 침착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경기를 봤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첫 경기도 잘 하셨는데 그때는 첫 판을 정말 멋지게 이겼지만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확실히 최종전에서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첫 경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노림수는 아주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가장 아쉬운 점, 첫 경기에서 뭐가 어떤 세트가 아쉬우셨어요? 주석 선수 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최종전이요? 처음 만났습니다. 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게이머로 오래 하면서 딱 네. 세팅했을 때 오늘의 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장 올 때도 그렇고 세팅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장보다는. 그래서 오늘 경기 잘 풀겠거니 했더니 네, 결과적이지만 잘 풀렸네요. 네, 이 첫 경기에서 저는 3세트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찰로 상대의 의도를 다 갚아하고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상대가 기지를 발휘해서 앞마당에서 지배를 제고를 했어요. 그 순간 이후로 좀 아쉬웠다거나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했던 건 없었는지? 네, 지뢰를 좀 수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예언자를 밖에서 막으려고 한번 네. 도박수를 던졌는데 너무 욕심부렸어요. 네, 너무 욕심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 인정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패자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건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 인정 안 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거는 너무 처음에 네. 다 끝난 경기였어서 이거는 제 욕심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좀 돌아오게 됐습니다. 최종전에 다시 오게 됐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진출하게 됐는데 마지막 세트 할 때는 좀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출발했는데 잔할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반응도 많았거든요. 어떠셨어요? 요즘 토스들이 버신을 빨리 가서 네. 근데 좀 노릴만한 수였고요. 그리고 5배럭 올리는 거를 마당에다 2배럭을 짓고 터레를 지면 토스들이 항상 못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준비됐던 빌드였는데 방패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좀 지나 싶었는데 밀더라고요. 네. 네, 그때 그 실수는 하나 5개티 정도였고 그래도 참 멋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지명식도 오랜만에 그럼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조지명식 앞두고 선수들에게 한마디 멋지게 해보자면. 오랜만에 경기 올라왔는데 또 네. 조지명식까지 하게 돼서 기분 좋고요. 네. 네. 일단 또 A 뚫었을 때 인재비처럼은 누구랑 해도 뭐 재미있는 경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또 막상 이제 팀들이 다 사라지면서 우승자 선수들도 좀 예전 기량이 안 나는 느낌이 나서 네. 누구랑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선수들에게 한 스텝
한마디 기대를 했었는데 이 말을 그럼 조진영식 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주인공 황규석 선수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개막전 두 번째 16강 진출자와 모두 이야기를 마쳐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개막전에 오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봤는데요. 오늘 경기 정말 흥미롭게 잘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개막전이어서 그런지 중계진에 대한 코멘트도 참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포스트잇에 박상현에게 서바이 벼란 이런 질문도 있어서 한 가지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중계하신 중계진 나와주실까요? 오늘 박상현 캐스터 어떻게 보셨는지 서바이 벼에 대한 답변도 궁금한데 들려주시죠.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 14년 전 얘기거든요. 네. 데뷔할 때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했어요 그 별을. 근데 그게 임팩트가 세긴 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록이 데이터로 남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은 다 알아요. 그런 걸 조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흑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냥 끝나요. 훅 갑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중계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오늘 프로토스와 또 이제 테란전 경기 있는데 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끝장전이라고 한번 진짜 이 프로토 테란의 끝을 보는 끝장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우선 다음 경기 예고하면서 스무스하게 저희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결과부터 쭉 안내를 좀 해드리면 올라간 두 명 있죠. 네. 온라인 최강자들이 올라갔어요. 지금 최근에 온라인 정말 핫했거든요. 온라인 대결에서 뭐 거의 다 이긴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잘하는 선수들,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었는데 다크호스와 반전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라는 네. 게 이번 GSL의 테마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다음 경기 일정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대결 1월 7일 1시입니다. 1시에 오셔야 돼요. 6시 반에 오시면 경기 못 봅니다. 네. 일단 이제 테란이 강하다라는 평이 선수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란 선수들이 많이들 16강에 올라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피해도 역시 이전에 이제 테란 선수들이 워낙 강력해서 뭐 테란이 좀 약하다고 해도 살아남을 같은 그런 선수들이 네. 있는 만큼 장욱 선수와 김준호 선수는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준호, 장욱, 조성주, 고병재 선수 추격합니다. 강력한 테란 둘, 거기에 김준호, 그리고 신흥 또 이 연승전에서 이름을 알렸던 나이트네요. 그렇죠. 원래 CJ 소속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최근에는 그냥 팀 없이 공격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예선 통과를 했거든요. 이 선수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GSLTV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콘텐츠 지원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흥행 대작 기다리고 야. 있어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전에 9시입니다. 이신영과 김준의 끝장전, 그 얼쇠 복수전, 그 사연준의 그 마지막 이신영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고. 네. 무조건 이신영 내 끌어내리겠다 잡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매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결승이 7전이 아니었으면 결과가 네.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2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서로 한 명 그 1대1을 11세트를 하게 됩니다. 11세트. 한 경기당 5만원의 상금, 올킬까지 해서 하루에 이 선수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상금 170만원. 그렇죠. 7판 4선 승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11판 모두 다 두 번 해서 22세트. 11대 0. 0대 10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지면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 받았습니다. 지더라도 중간에 뭐 손수건 던지고 이런 거 없어요. 논 없기. 그냥 털릴 때는 끝까지 0까지 털리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이 세 네. 선수가 모두 다 오케이를 오케이 했어요. 멘탈이 강과 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네. 11승 0패를 했으면 했지 내가 영승 11패를 그렇죠. 하겠어? 그렇죠. 이런 자신감 내일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여러 선수들 섭외했는데 물론 부담이 돼서 안 한다는 선수도 있었어요. 있어요.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네. 하지만 이 세 선수들은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머릿속에 복잡할 것 같은 게 수요일은 6시 반, 내일은 9시, 토요일은 1시 반이라는 거, 1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내일은 9시입니다. 끝장전 정말 끝날 때까지 쭉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나가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직관 안 됩니다. 예, 온라인으로 보셔야 돼요. 아, 집에 직관, 집에도 오셔야 돼요. 집에서 보셔야 됩니다. 직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8000K로 나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좋은 품질의 경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시입니다. 토요일은 이제 매주 1시로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릴 건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1시로 시간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이제 카메라로 찍어두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진행의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저녁 9시 끝장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